네. 안녕하세요. 3K 어태치먼트 영업부 정호철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맥시멈 업그레이드를 하면 어디가 어떻게 바뀌는지, 두 번째는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세 번째는 많이 궁금해하시는 리퍼품, 리맨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맥시멈 업그레이드를 하면 어느 제품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할 건데요.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제품은 완전 신제품으로 맥시멈 타입이 돼서 나가는 신품입니다. 이 제품 말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사장님들의 회전링크를 몇 년도부터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년도 모델부터 하부 유격 조절 장치가 있는 모델에 한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면 이 앞쪽 견인고리 부분이요, 요 상부 전체가 교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맥시멈 타입으로 해서 유격 조절 방식이 하부 유격 조절 방식이 아닌 상부 유격 조절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부분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면 유격 조절 발생 빈도가 훨씬 적어지거든요. 업그레이드 상담 해보시고 좋은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맥시멈 핵심 부품인 조절링입니다. 이 조절링은 03급이고요. 이 03급 회전링크 안에 이렇게 안쪽에 안착이 됩니다. 이 제품이 안착이 되면 주로 하는 역할은 그 상하부를 잡아주는데 이 조절판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게 되면은 그 하부에 있는 동기어와 같이 그 상부로 압착이 되면서 유격이 잡아지는 것이죠. 부품, 리맨, 문의들을 본사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소비자분들이 어떤 건지 명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리퍼품, 리맨, 간혹가다 라면 이런 분도 계시는데 라면 아니고요. 네, 리퍼품이라는 제품이 저희는 AS용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때 사용하는지 또 어떤 때 구매를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첫째는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분의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AS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부분들 또는 그 AS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청구된 분들한테 한해서 권유를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수리해 놓은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신다던가 이런 부분들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개별적으로는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리퍼품을 하려고 하면 아무 제품이나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 회사 제품이어야만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20년도 생산된 제품부터 가능하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여기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저희 회사 AS 대표 번호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 업그레이드 제품에 대한 추가 보증은 또 이루어집니까? 네, 저희 맥시멈 업그레이드 제품에 대해서는 하자 보증은 신품 1년 6개월 그리고 수리품, 업그레이드품은 6개월 보증하고 있습니다. 네, 리퍼품 관련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리퍼품은 개별적으로 구매는 어려우세요. 수리해놓은 제품이라고 해서 중고나 이런 제품이 아닌 저희는 AS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중고로 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리가 뭔지 아나? 이게 바로 의린기라.